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워치스 팀리그 다음 경기는요 솔트 오브 솔코리아 캐치팀 대 베니 앤더 보이즈 대무슬림 팀의 경기입니다. 첫 번째 세트의 선수들은 어윤수, 박수호, 수대, DRG, 아이센, 크롬 저그 대 저그전 경기 소리 고고고 크랭크 TV 경기 시작했습니다. 요 두 선수는 이제 실제 팀이 이제 그거죠. 아프리카 프릭스. 이번 GSL 테마가 뭐였습니까?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GSL. 아프리카가 다 해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지네어 한 명이 그거를 다 부시려고 하거든요. 1 지니어 대 3 아프리카였는데 진의 1 지니어 대 1 아프리카가 되었습니다. 이병렬의 7전제 무패, 노준우승 개포수, 그리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몇 년 동안 프로토스의 무관 이런 거 따졌을 때 지금 3 아프리카 대 1 지네어였지만 1 지네어 쪽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게 내일 GSL이거든요. 김대협이 어떻게 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프리카 GSL 4강에 올라갔었던 이 DRG 첫 번째 빅텀이죠. 희생자. 근데 이병렬한테 좀 시끄럽게 당했습니다. 현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들이 굉장히 그 박수호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마침 저거 대 저거전 그때 당했던 빌드들을 한번 꺼낼 수도 있습니다. 이병렬이 박수호한테 시도했었던 일벌레 한 개 몰래 집어넣어서 박수호 기지에 부화장을 지었던 그런 플레이는 안 나왔고요. 그거는 진짜 희대의 말도 안 되는 빌드야. 그건 진짜 나는 몰라요. 나는 못해. 그건 병렬이라서 하는 거야. 저는 내뿐만 애지간한 선수들 중에 그걸 할 수 있는 선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. 저는 나는 몰라. 양 선수 다 삼보화장 가고요. 진화장 맹독충 둥지로 보통 여기서 입구를 좁히는데 맹독충 둥지를 먼저 올리는 거는 이제 박수호 선수, 어윤 선수도 맹독충 둥지 올리네요. 그러면은 애지간하면은 여기서 진화장으로 입고 좁히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업그레이드를 뭘 찍냐. 방업이면은 올인의 가능성이 있고요. 저글링 공업이면은 뮤링링의 가능성이 있고요. 바퀴의 발사 업그레이드, 공격력 업그레이드면은 이제 바퀴의 운영 가능성이 있고요. 양 선수 현재까지는 팽팽하게 합니다. 제가 어윤 선수한테 대기실에서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테란 상대로 그 경기는 뭐니? 했더니 저그가 사기라서요. 바로 옆에 있던 수호가 어허!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좋지 않아. 저는 곧 가니까 상관없어요. 저그 더 너프대라. 한국 저그 망해라! 마미수? 마미수가 그렇게 외쳤어요. 마미수가 더 너프되라라고 외쳤고요. 근데 박수호 선수가 지금 번식지는 꽤 빨리 올렸는데 바퀴 속으로 지었고요. 바퀴 속으로는 보여주기 용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번식지가 너무 빨라요. 저렇게 올리고 바퀴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. 번식지 빨리 올릴 필요가 없어요. 지금 타이밍은 땅굴의 가능성도 있고요. 둥지탑의 가능성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. 바퀴 운영은 아닌 것 같아요. 둥지탑. 일단 박수호는 유타를 가고요. 보라색의 어윤수는 현재까지는 이제 공업 바퀴 운영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두 선수 다 일단 배불리는데 연예 없는데.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색깔이 구별이 잘 안 돼요. 요 파란색 보라색. 구별이 솔직히 1도 안 됩니다. 요 색깔은 왜 했냐면은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블리자드에서 당한 게 아니라요.
요 팀장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대요. 여기 캐스터들, 뭐 캐츠, 뭐 대무슬림, 뭐 요런 팀장들이 한번 우리 팀의 컬러를 살려서 해보자. 왜냐면 맨날 빨간색, 파란색만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, 아 그럼 너무 안 보인다. 일단 시도는 좋아요. 근데 저는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시도는 좋은데 다음부터는 빨파만 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 어연수에 저글링들 들어와서 1군 점사 여왕 하나 끊었고요. 수비 잘해주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바퀴가 안 보였거든요. 이러면 뮤탈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죠? 중지탑 지어주면서 타락기 간다던가, 아니면은 크랭크님 치킨이 11,000원이라는데 드셨나요? 저...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제 남캠 방송이 소통 방송이 아니라요. 중계를 하고 그럼 모르겠네요. 전 지금 그걸 잘 몰라가지고.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. 어윤수는 히드라를 올렸습니다. 바드라 다 들어가면은 그냥 정말 완벽하게 수비를 해줘도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그냥 뮤탈리스크 저글링 능동충이 계속 휘둘려 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보통 요런 게임 가면은 유링링이 이기는 게임인데, 어윤수도 그걸 알텐데도 타락기를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히드라를 갔습니다. 히드라가 뭐 갑니까? 마법 유닛 가야 돼요. 저 쟤네들을 그 머리끄댕이 잡는 게 아니면 히드라로 때릴 수가 없어요. 머리끄댕이 어떻게 잡습니까? 진균번식 혹은 기생폭탄 납치, 그런 식으로. 납치는 잘 안 쓰죠 뮤탈 상대로는. 기생폭탄 아니면은 진균번식인데, 여기서 여왕 하나, 수혈 하나 끊어주고요. 이러면서 어윤수는 또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은 가시지옥까지 가야 됩니다. 돈이 많나요? 그거 다 할 수 있나요? 해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가시지옥 안 가면은 저글링 맹독충을요 그냥 밖에 히드라로 상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정말 까다로워요. 근데 박수호 선수 맹독충 원심고리 업그레이드를 했나요? 다 좋은데 그거 안 보였거든요 생산창에서 한 번도. 원심고리 안 하면은 이게 속도가 느려서 히드라 다 전멸시킬 수 있는데도 전멸을 못 시킬 수 있어요. 거기다가 체력도 마찬가지죠. 일단 오윤수의 버티기. 오윤수 버티기 나오고 있습니다. 진화장으로 입구를 좁혀주면서 맹독충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요. 가시지옥 준비합니다. 네 번째 베이스를 가져가 주면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네 번째 베이스가 좀 많이 느리네요. 어연수는 지금 바퀴 히드라를 뽑을 필요 없어요. 중요한 거는 가시지옥과 뭐 살모사와 감염충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병력으로 막아줄 수 있으면 돈을 아끼는 게 맞아요. 여기 원심고리 안 했네요. 이제 눌렀네요. 이거 솔직히 원심고리 됐으면은 히드라 많이 줄였을 겁니다. 더 줄였을 거예요. 요 타이밍 한번 놓치긴 했거든요. 가시적 뽑아주고요. 뮤링링 불펫이나 또 유지해줍니까? 박수호 다섯 번째 베이스도 가져오고 있는 박수호. 원신거리는 맹독충의 이동속도 업그레이드였는데요. 공허의 유산부터인가요? 체력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. 잘 버티면요 히드라 가시지옥 살모사가 저거대 저거대는 저는 킹왕짱입니다 여러분. 지금 어윤수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잘 버텨주면서
히드라 가시지옥 살모사로 200을 갖추면은 거기까지만 간다면은 괜찮거든요. 그리고 두 개밖에 못 잡았고요. 맹독충 손에 컸습니다. 오 지금 대군주 수성 업그레이드를 6개나 하고 있는데 바퀴 돌리는 계속 끊어주고요. 요 타이밍만 잘 넘기면 될 것 같거든요. 지금은 인구 차이 좀 나고 박소도 200을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요 타이밍만 잘 넘기면은 어윤수 지금 히드라 가시지옥이 03업과 방 2업까지 해주고 있고 가시지옥이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다 해주고 있거든요. 맹독충 이번에도 놓았고요. 진화장만 날아가고 잘 막아주고 있어요. 저글링 드랍 살모사 잘 막았는데요. 이 정도면은 멀티 한번 취소시키기 기생폭탄 두 개 들어갔어요. 빨리 빼야죠. 오 잘 뺐어요. 근데 어윤수 잘 버텼습니다. 이거 좀 심상치 않아요. 아 여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버티는 선수 잘 없어요. 막 맹독충 굴리는 거에 일꾼 막 다 터져나가고 하는데 이거는 박소 선수의 실수가 있었긴 했습니다. 맹독충 원심거리를 굉장히 늦게 하긴 했거든요. 그래서 첫 타이밍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원심거리가 돼 있었으면은 솔직히 그때 히드라 개체수를 많이 줄여주면서 지금보다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윤수 충분히 해볼만한 게임이 됐어요. 충분히 해볼만해요. 진짜로 히드라 가시지옥 살모사가 저그 대 저그 전에 최고의 병력입니다. 최고의 조합이에요. 무리군주 울트라리스 그런 거 없어요. 야 여기까지 버티는 경우 잘 없는데 너무 잘 버텼어요. 어윤수 맹독충 드랍. 아 너무 잘 막아줘요. 맹독충이 지금 막 몇십 개가 쏘였는데 제대로 일꾼을 대박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박수 가시지옥 빨리 넘어가야 돼요. 이거 솔직히 가시지옥 굴 두 개 건설했어야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사거리 업그레이드랑 잠복이 다 돼야지 이 가시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가시지옥 업그레이드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안 될 때는 그냥 가시고요. 하나만 되면 가시지고 둘 다 돼 가시지옥입니다. 지금 이제 사업을 돌리고 있는데 어윤순이 200 다 차가고요. 가시지옥 사거리 업그레이드 잠복 업그레이드 다 했고요. 나옵니다. 이제는 나옵니다. 어어 이거 어떻게 막죠? 야 미링링을 이렇게 다 버티고 여기까지 가는거 진짜 저는 제가 중계하는 경기 처음 보는데요. 아 이거 끝났어. GG. 와 야 뮤링링이 활약을 너무 못했어요.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맹독충이 원심골이 됐으면 솔직히 그때 더 피해를 주면서 어윤수가 버텼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느린 타이밍에 200을 채우고 공격으로 왔을 텐데 너무 첫 타부터 그 이후까지 다 봤을 때 맹독충이 활약을 못했습니다. 너무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어윤수가 잘 버텼고 어윤수가 잘 버티니까 조합의 힘으로 게임을 끝냈습니다. 잘했네요.